다음 에피소드는 지오메트리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스매틱 시리즈랑 뭐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노테이션은 이렇게 하는 걸 봤었죠. 지오메트리 시퀀스의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sum이죠. sum. sum of geometric sequence. 이걸 다 더한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i는 1부터 n까지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geometric term을 구하는 식이죠, 그죠? 그럼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이제 S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개를 구해봐라. Geometric sequence 6개. 이런 시퀀스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32, 48, 쭉 나와서 3072까지 있나. 그죠? 그런 시퀀스가 있다 그러면은 이 시퀀스를 표현하는 아니죠. 이런 시퀀스의 합을 표현하는 노테이션이 바로 이거고. 그럼 그 답은 뭐냐는 거죠. 더하니까 얼마가 되느냐는 거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것도 똑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똑같진 않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일단 나열을 쭉 해요. 6개. 지금 5개만 나열되어 있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마 편집할 때 빠진 것 같아요. 192 다음에 768이 있죠. 768이 지금 여기 빠져있네요. 그런데 여기다가 뭘 뽑혀주느냐 하니까 우리가 레이셔, 커먼 레이셔를 네거티브로 만들어서 곱해줍니다. 각각에다가. 그러면은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그걸 오른쪽으로 한 칸 밀어놓는 거예요. 왜 밀어놓느냐 하니까 두 개를 합할 거거든요. 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중간에 그건 다 날아가 버리고 요 녀석과 요 녀석이 남게 되죠. 그런데 요 녀석은 결국 뭐예요? 요 녀석은 이게 r의 n-1 곱하기 a1이죠. 그죠? 이거는 r의 n 곱하기 a1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의 6승이 되죠. 이건 r의 5승이 되고 r의 5승에다 a1을 곱한 거고 이건 r의 6승에다 a1을 곱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이 1, 마이너스 4가 돼서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되죠. x6는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3으로 이렇게 어떻게 서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갑자기 용어 생각나지 않네. 같은 것끼리 재해주는 방식으로 재가고 나면은 이런 결과가 나게 됩니다. 4095. X의 6개를 더하는 값은 4095가 된다.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면 공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SN은 1-R분의 A1 1-R의 N성 보면 N승이 되잖아요. 원래는 N-1승까지 되겠죠. 여섯 번째면은 R의 5승까지가 되겠지만은 우리가 이 식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N까지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은 처음 열 번째까지의 합계를 구해보아라. 이 말이죠.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이게 뭐, R이 얼마 되죠? R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들어가고, A1은 2 들어가고, 그리고 N승까지니까 10승까지 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를 볼까요? 첫 번째 텀이 2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텀이 162인 그런 지오메트리 시리즈의 썸을 구해라. 그죠? 뭐 어차피 다섯 개니까 파이버 텀이 그 말이죠. 그죠? 162인 경우. 그 경우에 이렇게 식을 이제 대입하게 되면은 R을 일단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R을 찾는 방법은 이렇게 찾으면 되죠. 끝에가 다섯 번째가 162니까 2 곱하기 R의 4승이죠. 그죠? N-1이니까. 플러스 R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R을 구했으면 이제 스매시노그를 할 수가 있죠. 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플러스 3인 경우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는 점. 그죠? 자, 이런 개념을 기초로 해서 엑서사이즈를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죠. 간단한 개념들이었습니다. 그죠?